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가을 무더위라고 했죠. 가을인데도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또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이제 제자리를 되찾은 것이죠. 전국도 급변했습니다. 어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예상밖에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하면서 전국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날씨처럼. 어제는 이재명이 이 최후 진술까지를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한마디로 이재명은 횡설수설하고 있고 민주당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뭐 여러 가지 2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횡설수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서 자신이 거짓말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검찰의 증거 제시 법리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는 일인데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다. 김대중은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했다. 자신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 이렇게 뭐 과거 정치인들을 빗대어서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윤 대통령의 정적으로 몰려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걸맞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의 이 콤플렉스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그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 해도 네 가지고 열 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콤플렉스가 있는 것은 이게 모두 잡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신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잡범짓을 했다. 이 뭐 법인카드를 남용했다. 위증을 교사했다. 자신의 이런 잡범을 덮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한 게 지금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또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 대북 송금입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자신의 범죄들 이 혐의가 정치인으로서 전혀 걸맞지 않는 이 잡범이다, 흉악범이다.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콤플렉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계속해서 지금 뭐 김구, 조봉암, 김대중을 들고 옵니다. 언제나. 전혀 관계가 없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잡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 선거법 위반만이 아니고 전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제 이재명이 사실은 이 자백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강압이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말을 좀 과장했다. 말이 꼬였다. 흥분해서. 이렇게 사실상 자백을 합니다. 그 다음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부분도 여러 정황상 김문기와 골프를 치고 뭐 이런 사실은 자기가 봐도 인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장동 백현동 1조 원에 가까운 배임 행위와 수백억 원의 뇌물 사범으로 자신이 기소되어 있다. 오늘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덮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제 최후 진술에서 제시한 것이 김문기에 대해서 표창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한 해에 2,500명을 표창을 한다. 김문기에게 표창을 줄 때도 수백 명을 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도 이재명 밑에서 표창도 받고 보고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장동 백현동 이 의혹으로부터 이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혹, 이런 논쟁에 자신이 엮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이재명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또 뭐 최후 진술에서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자신이 좀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을 했다. 또 말이 좀 꼬였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뭐 이 나라의 적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 나라의 이 나라 정치에 우리나라 전국의 적입니다. 우리 국정을 우리 국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적이어서 이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이재명이 정적입니까? 이재명은 자범입니다. 자범. 자범이 지금 야당 대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국회를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일정 부분 자기의 거짓말 두 가지를 인정을 한다면 그 결과는 선처를 바란다. 자기가 일정 부분 잘못한 것은 있는데 재판부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처음부터 자신은 거짓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 완전히 무죄다.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선처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검찰의 구형이 징역 2년형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선처를 바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이재명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신은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 대선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대장동 백현동과 자신은 엮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 입으로 지금 이렇게 사실상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다. 뭐 마지막 재판부에서 진실을 밝혀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국민 앞에서. 또 SBS 방송이라고 하는 이 전파성이 강한 이 방송에서 이 뭐 토론도 아니고 이 1대1 인터뷰 방송에서 또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검찰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대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심각한 것이다. 대선 결과를 조작하고 바꾸려고 한 것이다.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55일 뒤에 11월 15일 선고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재판부도 엄정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평소에는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하는 게 일상적인데 재판부가 이렇게 두 달 가까이 이 시간을 확보한 것은 첫째,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이 이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자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상 밖으로 검찰이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을 해도 1년 정도인데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다. 이재명은 굉장히 상습범이고 악질범이다. 대통령 선거였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재검토하고 마지막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마 최소한 이렇게 되면 이게 구형보다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1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이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래서 이재명이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다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뭐 어제 최후 진술도 설득력 있는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정 부분 좀 말이 엇갈렸다, 과장이 됐다, 그래서 좀 선처를 해달라 뭐 이런 것이라면 그래도 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범이면서 자기가 뭐 정치범인 것처럼 자기가 자범질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서 지금 야당 대표로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검찰의 이 논거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언제나 이렇습니다. 1심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이 있고 나면 이 전국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오는 11월 15일 이 선고가 있게 되면 이제 또 한 번 바뀌게 될 겁니다. 민주당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두 달간 뭐 탄핵 공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탄핵 공세에 나서겠지만 또 뭐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뭘 조작했는지는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반박 증거를.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심각할 줄은 몰랐다. 검찰이 단호할 줄은 몰랐다.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까닭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상당 부분 국정감사가 열리고 이제 예산안 편성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의 주 화두가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공방전이 될 겁니다. 또 30일 위정교사 재판입니다. 여기에서 검찰이 또 3년, 4년 징역형을 구형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최대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두 쪽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과 함께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일부와 그건 이제 탄핵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상당히 침묵을 지키는 대부분은 이제는 민주당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재명, 민주당 다 같이 죽는다. 이재명과 차별화를 가져가야 된다.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 위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정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뭐 차례대로 지금 법인카드까지 이재명 비리가, 이 잡범 비리가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고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달라. 정말 이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바로서는 우리 정치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잡범, 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정치와 국정이 얼마만큼 혼선을 겪고 있는가. 이 이재명을 정말 엄정하게 처벌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정말 뭐 재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감시하고 여론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여론이 결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검찰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소위 비이재명이다 할 수 있는 반이재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재명이 이제라도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대신 차분하게 이제 국회 정상화에 협조를 하고 자신의 개인이 완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 이건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저지른 일이다. 민주당의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두 가지 거짓말은 자신의 백현동, 대장동 그 비리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비리를, 잡범 비리를 덮기 위해서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잡범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거기에 엮여 들어간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두 달 가까이 이재명의 1심 선고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오는 30일 위정교사 결심 공판에서 또 이 검찰이 3년, 4년 징역형을 구형을 하게 되면 이제 11월에 1심 선고가 나게 될 이 두 가지 재판을 두고 전국이 급변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손절하는 시간, 이 이재명과 강성, 개딸들, 이 이재명이 죽으면 같이 죽게 될 이 민주당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민주당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날씨처럼 전국도 이재명의 어제 있었던 선거법 위반, 이 결심 공판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